안녕하세요.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여 XML 기반의 안드로이드 앱을 리팩토링하는 방법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학번 조은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입니다. 먼저 제트팩 컴포즈가 무엇이고 왜 사용을 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제트팩 컴포즈의 도입을 통해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리사이클러 부분을 리팩토링 할수 있는 방법인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두 가지를 배울 것이고, 다른 강의에서 이제 리팩토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목표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어쨌든,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당연히 내 로컬 PC에 다운로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트팩 컴포즈는 코틀린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때문에 이 강의는 자바가 아닌 코틀린을 사용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틀린 언어로 앱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셔야지 제 강의를 정상적으로 수월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이 이전에 XML로 리사이클러 뷰를 사용하여서 레이아웃을 짜본 경험이 있어야지 제 강의의 핵심을 좀더 파악할 수 있고 왜 우리가 컴포즈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좀더 몸소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모든 프레임워크라는 게 사실 먼저 불편한 걸 알고 써야지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사이클러 뷰를 이미 한 번이라도 써보셨어야지 제 강의를 제대로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항들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트팩 컴포즈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트팩 컴포즈가 무엇일까요? 제트팩 컴포즈란 요즘 굉장히 안드로이드계에서 핫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코루틴과 더불어서 굉장히 핫한 기술이고 한 21년 이후로 알파, 베타 이런 버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굉장히 도입이 시도되려고 하는 그런 새로 뜨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이 제트팩 컴포즈는 UI 개발을 간소화하고 가속화시키는 프레임워크를 말하는데요. 웹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액트 네이티브와 마찬가지로 선언형 UI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언형 UI 방식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UI를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명령형 UI 방식과 선언형 UI 방식이 있는데, 명령형이 어떻게라면 선언형은 무엇을 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본인의 위치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명령형 방식의 경우, 본인의 위치를 나타낼 때 광교중앙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5분 가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면 선언형 방식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컴로 206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선언형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명령형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일 수가 있고요. 이 선언형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UI의 상태가 변경될 때마다 전체 UI를 다시 빌드하지 않고도 이제 변경된 부분만 갱신시킬 수가 있어서 더 빠르게 빌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composable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먼저 작성을 하고 그 아래에 코드를 작성해 주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XML로도 충분히 잘 나타낼 수 있었는데 제트팩 컴포즈를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XML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를 수정할 때꽤 많은 양을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드가 감소되고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계속 코틀린 코드와 XML 파일을 오고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로웠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한다면, 뭐, 두개다 파일을 봐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컴포즈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UI까지 코틀린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코틀린으로만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뷰를 직접 조작하던 곳에서 오는 번거로움 같은 것을 줄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XML과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한 번에 다 제트팩 컴포즈 도입해서 리팩토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차점차 리팩토링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컴포즈의 도입 시도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트팩 컴포즈 기술을 도입을 하게 되면 리사이클러 뷰 부분에서 굉장한 이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사전 준비 사항으로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리사이클러 뷰를 한 번씩 써봤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리사이클러 뷰 구현하실 때 어떻게 했나요? 뭐 XML로 구현을 하려면 이제 뷰 홀더도 만들어야 되고 뷰 어댑터도 만들어야 되고 아이템 레이아웃도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클래스도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든 다음에 서로 연결하는 느낌으로 어댑터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연결하는 느낌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트팩 컴포즈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레이지 컬럼 하나만으로 그냥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즈가 굉장히 간결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사이클러 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지 컬럼에 이제 을 도입을 저희가 하게 돼요. 레이지 컬럼은 이제 리사이클러 뷰와는 다르게 하위 항목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컴포저 홀 객체를 발행합니다. 리사이클러 뷰는 화면이 꽉 차게 되면은 다시 객체를 가지고 와서 계속 재사용하는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화면 구성인데 레이지 컬럼은 새로운 컴포저블을 발행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뷰를 초기화해서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더 우수하기도 하고, 제가 코드를 짜는 입장에서도 훨씬 레이지 컬럼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지 컬럼이 코드로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작성이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레이지 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는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 전에 미리 레이지 컬럼을 만들어서 왔고요. 이 제트팩 컴포즈에는 레이지 컬럼 말고 그냥 컬럼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지 컬럼과 컬럼의 차이점이 뭐냐? 둘다 이렇게 세로로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컬럼은 많은 수의 항목이나 길이를 알수 없는 그런 목록들을 표시할 때 모든 항목이 구성되어서 좀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이지 컬럼을 사용하면은
이딱 화면에 보이는 부분만 만들어 놨다가 제가 스크롤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컴포저블 객체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지연된 컬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성능이 좋다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텍스트 리스트의 많은 리스트 목록들을 이제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지 컬럼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순회하면서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텐데, 이 텍스트를 사용해서 이 글자는 이걸로 표시를 해라, 이 항목 하나하나를 표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선언을 해놨고, 폰트 사이즈 설정해놨고, 화면 구성 어떻게 할 건지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에뮬레이터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내가 이렇게 스크롤 할 때마다 네, 잘 화면이 내려가는 걸볼 수가 있죠.